성북갑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예비후보는 단수공천으로 재선 도전에 나섰는데요. 김 예비후보는 지난 주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성북 사람임을 강조했습니다. 1986년 고려대 입학을 계기로 성북구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30년 넘게 성북구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저는 성북구와 함께 성장해왔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북구청장을 8년을 지냈고 청와대 비서관을 2번 지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본인을 일 잘하는 인물로 소개하며 오는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성북구청장 시절 생활임금 도입과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이 대표적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도 전국 최초로 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국 기초단체로서는 최초로 시행을 해서 국회의원 일하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겠습니다. 현 성북갑 의원인 김영배 예비 후보. 지난 4년간의 실적을 밑바탕 삼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속도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강북 횡단선 신속 추진, 기름 유휴지 복합 문화센터 조기 착공 등이 이번 총선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북 경전설의 조기 착공과 동대문 세무서 부지의 복합 문화체육센터로의 건립, 그리고 기름 유휴지 복합 문화센터의 건립을 조기에. 이날 개소식에는 전략공천된 성북을 김남근 예비 후보도 찾아 원팀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김영배 예비 후보가 재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철 예비 후보도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유승희 예비 후보까지 가세해 성북갑 총선 열기는 고조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